박용민 집사님 오셨어요? 141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141장이요.
예수의 불빛 나에게 하오니
298절이요. 온 세상이 하여 나복음 전하리 상대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대중에 따져서 애매한 자들아 주님의 음성도 듣고
인하여 어머니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덕현 목사님 말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받고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목사님과 많은 아버지의 동역자들이 아버지 구원 이루고 그리고 삼경을 일으키는데 부족함을 있게 해주시고 제2부흥 제3의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다음 다른 예배는 기억하여서 꼭 올 수 있도록 그 환경대로 해주시고 마음대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월 2일 교국 9월 3교국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덕현 목사님 특별히 오늘 3월달 다음 남성 가난대회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반가운 얼굴도 몇 분 보이시네요.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어제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어제 오늘은 완전히 봄 날씨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방을 이제 다니면서 9월 3교구는 바로 이제 교회 앞마당이고 또 9월 2교구는 조금 더 가면 9월 2교구고 그래서 이제 이 동네에 이제 골목골목을 이제 많이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나무에 노란색 꽃이 막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게 개나리인 줄 알았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한테 개나리에 정말 이쁘게 폈네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 개나리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꽃인지 아세요? 노란색 꽃? 산수유. 맞아요. 산수유 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몰랐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개나리는 이게 자잘하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게 개나리인 것 같고 산수유 나무는 좀 굵직한 것 같더라고요. 산수유 굵직하니 노란색 꽃이 이제 많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봄날에 우리 신앙도 기지개로 활짝 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아니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이네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만 이제 뒷부분을 좀 기다려 주셔요. 찾을 때까지.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00면이네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남성 단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은요, 7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게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아마 예수님만 품은 사람을 만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아마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나요.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백부장의 모습은요, 예수님께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당시 선교센터 같이, 선교의 중심지 같이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라고 하면요, 요즘으로 군대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경찰로 말하자면 지구대장, 한 파출소장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부리던 종을 사랑했대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종은 어떤 존재인가? 인권이 없어요. 팔리면 팔리고 사면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당시의 종이었습니다. 가지고 쓰다가 그냥 죽으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 종을 죽여도 그 값에 해당하는 돈만 받으면 되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바로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종을 사랑했대요. 3절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별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모든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또 왜 하나님 말씀 가까이로 나오라, 나오라,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 오늘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대, 와, 그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다면서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요,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을 먼저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해 믿고 주께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백부장이 어떻게 했는가?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가까이 오면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던 로마의 백부장은요,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을 청하셔서 대신 만나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지금 우리는 그때처럼 종이나 노예를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와의 혈연관계도 아니고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 과연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이 백부장처럼 예수의 사랑과 긍휼로 대하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말고, 내 친구 말고, 나와 관계없는 이웃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면 잘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그들도 다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누군가의 아들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고 내 자녀만 아니면 되는 거고 내 가족일이 아니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종이에요. 나와는 격이 달라. 나와는 신분이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장로를 몇 사람씩이나 청해서 부탁했던 것이에요.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장로들은요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간청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신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합당한 일인가? 5절에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5절 읽어봅시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이 식민지 나라라고 해서 이 식민지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민족을 품어주고 사랑했어요. 유대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회당은 당시 뭐 했던 곳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그때 당시의 회당이었어요. 식민지 나라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이 유대민족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동원했고요. 많은 노동력을 투입했고요. 회당까지 지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과 혀로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희생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종이 병들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노력했어요. 유대 장로들까지 찾아가서 예수님께 청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들, 이 식민지 나라 백성까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백성을 사랑하되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했어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 사랑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까지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때 예수님은요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근데 집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집이 가까워졌을 때 백부장은요 또 벗들을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전하는가?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니 지금 종을 고쳐달라고 지금 이 장로들을 청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했는데 초청하고 보니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나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또 예수님께 나가는 거 그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나와요. 백부장이 나는 감당치 못해요 라는 이 고백은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심정과 같았어요. 베드로는요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평범한 어부였죠. 평범한 어부로서 성실하게 고기를 잡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살던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잡았어요. 어느덧 날이 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아 이제 아무것도 허탕이로구나 이제 집이 다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어부를 생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어부의 이 경험과 생심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고기가 잡혀서 혼자서는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요한과 야고보에게 청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물을 걷어 올리니 두 배에 가득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내려 그 고기에서 고기를 두 배 가득하게 잡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한마디로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부 같았으면 와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의 은인이신데요. 제가요 저희 집에 가서 한턱 낼게요. 예수님 저희 집에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님 무슨 반찬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반찬 좋아하십니까? 뭐 소고기 반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스테이크 한번 구워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평범한 어부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베드로가 바라보던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원히 눈이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뭐 믿고 살아왔느냐? 지금까지는 나의 힘을 믿고 살았고요. 인간적인 힘을 믿고 살았고요. 고기 잡는 이런 법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면서 자기의 이 한계를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엄청난 이 신적 존재 앞에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이 예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비천함과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사람 닦는 어부로 불러주십니다. 야 베드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백부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됐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벽을 고쳐주시는 마술사가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또 그냥 소문난 실력자가 아니라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메시아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 말씀으로 사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참된 권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적 권위가 이 백부장의 감당치 못하는 떨림과 두려움으로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는 이 절대적인 이 권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러한 고백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충 율법이나 지키면서 윤리적으로 나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남들 보기에 나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지,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신앙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되는 말씀임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복종하는 자들의 가정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흥왕하여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는요 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이 말씀의 흥왕함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함이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가정이 일어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시고 돌파하는 삶 살아가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면요, 시간이 상관없어요. 장소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10마디 하셔도 꿈쩍도 안 해요. 또 100마디 하셔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 말씀에 나를 맡기지 않아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때가 됐으니까 교회 와서 야 오늘도 설교 한편 듣고 야 잘 들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오늘도 유익한 교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한 단계 말씀을 잘 읽었더니 오늘 내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로는요 말씀을 30분 들어도 1시간 들어도 아무것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뒷보장은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종을 낫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정말 말씀이 난무한 시대예요. 인터넷만 열면요, 유튜브에 보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죠. 국내 교회 나오는 모든 예배 말씀들이 다 터져 나오고요, 심지어는 해외에 있는 교회의 그 말씀 우리가 영어 못 알아듣고 뭐 다른 나라만 못 알아듣잖아요. 친절하게 누군가가 자막 붙여놓고 다 번역해 놓더라고요. 외국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도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요. 또 TV 틀면 얼마나 기독교 방송도 많이 있습니까? 뭐 굿TV도 있고 CBS도 있고 CTS도 있고 여러가지 극동방송도 있고 TV만 틀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지만 이 설교의 말씀이 과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내말의 말씀으로 내게 들리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만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치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은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남에 대해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분명히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군대라는 게 뭡니까?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군대 아니겠습니까? 명령으로 움직여요. 명령 한마디면 100명도 움직이고 1000명도 움직이고 만명도 움직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말씀대로 믿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의 순종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된다라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와, 과연 될까 말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아, 이 말씀이 긴가 인가 이렇게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내어드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완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치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닌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귀히 여겨 돌이키사 존는 불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백부장이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 칭찬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에 대한 믿음. 말씀만 없어서 그렇다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소망하는 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악화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져 버린 나의 일상, 힘들어져 버린 나의 경제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막혀져 버린 나의 인간적인 관계적인 어려움, 막막해져 버린 우리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9월 23교구 모든 당동 성도 여러분들 이런 칭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중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 보니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이런 기도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여 주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바라보며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한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20배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만 함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사건에 문제 있으신 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악한 영의 권세를 믿고 고통받고
보내시면을 주께서 깨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로 합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보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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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남성구역 모든 신부들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 나가기로 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입어 나가기로 합니다. 주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니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병을 치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붙들 건너갑니다. 나에게 능력 없습니다. 나에게 의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풍기려고 주시옵소서. 우리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옵고 십자가의 그 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예수의 이름에 힘이 나는 주의 백성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 나간 자들 다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의 옷자락으로 만든다면 시험을 이룰 거야. 주의 혈육병의 연유로 진리 붙들어 나가니 주여 우리의 삶가운데 풍기려고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신 주님께서 우리 삶가운데 간섭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얼매었던 이 실타래들이 완전히 풀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지하심이 있는 우리 구역이 되게 해주시옵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고 주께서 구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일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돌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믿고 의지한 자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천년이 주여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닌 담대한 마음으로 돌파하게 해주시옵고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니 모든 흑암에서 떠나게 해주시옵고 귀신의 영역선을 모두 물러가게 해주시옵고 거짓의 영역선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해주시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아버지의 은총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 가지고 나가니 은혜와 평강 더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담비를 맞으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참게 해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포기치 않고 기도하며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오니 요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남성 구원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주께 영광받으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믿음으로 나간 자들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고 모든 실타래가 풀리게 해주셨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셨고 모든 취함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감의 주인되신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자녀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총통의 길을 열게 해주시옵고 취업의 문을 열게 해주시옵고 신앙의 길을 열게 해주시옵고 어디서나 사랑하는 자녀 혼사의 문을 열리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도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 되기로 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어서 믿음으로 선물로
영접하다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 다닐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가정경제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때때로 공부하시는 만남의 채널가 넘쳐나게 해주시옵고 나눠주고 꾸질전정 전혀 부족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사업장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우리 아픈 몸을 치유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피 묻은 손으로 머리털 바짝까지 안겨 주시오니 나는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죄 치유를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 하게 물러갈지어다. 뼈와 관절과 골수가 철을지어다. 모든 나쁜 세포도 살릴지어다. 심혈관의 지방은 모두 살릴지어다. 모든 소화기관, 호흡기관, 모든 기관마다 원활하게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고쳐 주십니다. 주께서 고치신다는 믿음 가지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정의 문설주 문설주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시오니 주 예수의 권능을 말며 거짓의 영역사들 일절 틈못하게 주셨고 어느 어흥함의 세력들 사탄방의 세력들 모두 물러가는 역사를 참아가는 세력으로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주께서 함께해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의 결심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셨고 아버지 기도의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놀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돌파하는 우리 모든 남성 구원을 다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황금 기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9월 2교부 3교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아낸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우리가 잘못 살고 돌아왔던 길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덕형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분을 갖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치사받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분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우리 형제들이 원합니다. 아멘. 꼭 감사하고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믿어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함께 부르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경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첫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절 하겠습니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창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강구하고 우리 황금기도와 축도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요 오늘 좀 늦었죠. 지금 9월 3교구에 좀 연약한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구역에서 좀 예배를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다면은 6시 30분 더 말씀을 시작해서 30분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30분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할게. 여기가 좀 구역이 간단하게 선대까지만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제가 한 10분 정도 늦게 오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양 심차게 하여 주시고요. 한 10분, 적어도 한 10분만 초까지는 안 할게요. 10분 내로 들어가서 같이 예배로, 같이 하나님 섬기도록 할 테니까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양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필사 진행되고 있고요. 상방위 교육, 우리 남성분들도 꼭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부활절 전용 계란이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부활절 계란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교구에서 돈을 다 지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집어가면은 손해거든요. 맛있는 맥반석 계란이니까 꼭 다들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남성 단합 예배가 항상
매월 셋째 주 7시에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니까요. 항상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힘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혹시 추가 광고사항인데요. 이거 끝나고 식사가 소망각에서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오셔서 정말 맛있거든요. 오셔서 같이 음식도 먹고 우리 함께 주안에서 교제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헌금기도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일용을 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옵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드린 속에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옵고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속에 기억하여 주시오니 하늘의 신령함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땅의 재미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만 주께서 함께해 주시오니 천국간의 그날까지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남성 모든 구역원들을 머리머리 위해 또 그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그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함께 영광을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념 찬양하고 식사로 가겠습니다. 예? 아, 기념 찬양. 역사적인 기록을 잘. 자, 지금 제가 이거 누르고 제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